광주 안디옥 교회에서 7천 용사 집회를 하신다는 그 집회 때 너무나 감격스럽게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들이 광주 안디옥에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제목들과 너무나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던 그런 것들 참 어려운 마음들이었는데 7천 용사 집회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라, WCC를 파쇄하고 주사파 영에 길들어진 광주를 잠든 영에서부터 깨어나게 하라,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100만 교회가 세워질 것이니 기도하라, 이런 기도들을 같이 하게 되었을 때 또 한 번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는 내 마음 한가운데 있다. 내가 그를 모세로 들어 세운다 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재차 듣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눈이 박영호 목사님을 통해서 광주 안디옥에 그 눈이 머물고 그 마음이 그곳에 머무는 곳이리라는, 저는 그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의 영상이 올라오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면 정말 없는 것이 없는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에서 11조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언제부터 교회의 11조가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쓰였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사용이 되었고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성전을 지켜가는 일에 대해서 쓰였던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사회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로 둔갑을 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영상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사회의 공의와 같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저는 분명히 그 감동을 얻었습니다.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간증을 하면 마이클 샌들이라는 그런 작가의 책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다가 도저히 끝까지 읽을 수가 없어서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끝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진리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렇죠? 상대 진리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 속에 내려져 있는 진리, 그것이 그분의 공의이고 우리가 조차 따라가야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공의가 사회의 정의라는 단어로 둔갑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의 변개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이러니 매일 회개를 외치시고 피를 외치시고 불을 외치시고 지성서를 외치시는 담임 목사님이 그분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광주 안디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습관처럼 될 만큼 우리는 무뎌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로 부르신 우리들을 향하신 그분의 뜻이었을까? 너희는 깨어나기를, 너희는 부르짖기를,
세상과 짝하지 않기를 그분은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님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좁은 길, 얼마나 외로운 길을 가실까, 그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영을 받은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그 길을 계속 따라 나아가다 보면 우리도 그 길을 걷지 않을까, 저는 그런 설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여, 주님의 뜻이 박영우 목사님을 통하여, 광주 안디옥을 통하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저는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 모세가 누구입니까?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해오라.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모세 아니었습니까? 그 원수들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삼켜있는 그 땅에서 너는 내 백성을 구해오라, 그 한마디로 쓰임받은 모세 아니었습니까? 그 백성을 이끌고 구원하였을 때 그들은 또 금송아지 앞에 가서 춤을 추고 광란을, 그 예배를 했었고 불만을 토했고 온갖 부정을 쏟아내며 모세를 겁박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라는 그분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중보했을 때 그들에게 긍휼하게 대해달라고 기도했고, 차라리 내 이름을 지우소서라고 기도했던 분이십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면이 참 정말 와닿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그 중보자, 그 온유한 자 모세, 그분을 닮고 싶은 마음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아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처럼 사용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목사님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고 마음이 저려옵니다. 저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물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는 우리 안디옥을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카를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빛이니 어둠에 속하지 않고 밤에 속하지 않는 자로다. 너희는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택하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 성전에 오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알곡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일까요? 저의 작은 간증을 하나 또 공개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새벽에 잠을 깰 때였습니다. 의식이 이제 잠을 깨고 일어나야 될 때인데 눈은 뜨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가정주택이었는데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주택이었습니다. 철문이 대문에 이렇게 달려있고 양쪽으로 그 세멘트 큰 기둥으로, 예, 태극기가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밧줄이 둘둘둘둘둘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지? 그렇게 기도할 때
이게 무엇일까라는 그런 마음에 나라가 아주 위태롭구나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라 그 말씀이었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힘들어지면 더 이상 복음이 선포될 수 없고 믿지 못한 자들은 더 이상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 처참한 일들이 곧 벌어질 수 있겠구나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눈물을 쏟아내고 쏟아내면서 기도하고 애통한 마음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눈물의 기도를 기뻐 받았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 오신 날까지 그 일을 하게 하옵소서 제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디고 더디고 준비되지 않고 뭘 모르는 이 사람한테 새벽에 눈을 뜨기 전에 그 환상을 보게 하셔서 기도하라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그 명령하셨던 그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 환상을 보고 기도로에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 안디옥의 비전 다 아시죠? 저보다 더 먼저부터 그 비전을 들으셨고 기도해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한 줄 한 줄 애통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일이고 우리가 신부로 세워질 수 있는 이 시대의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개인적인 구함도 간구도 필요합니다. 보다 그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의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디옥의 사명과 비전을 놓고 애통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가다 보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 고백을 하지 않을겠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르고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너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노라.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성경 가운데 글자로 확인되어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앞에 갈 때 이 고백을 나눌 수 있었으면 그것이 저는 너무나 우리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했던 요한복음 19장 14절의 말씀 오늘 찬송 중에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늘의 군사가 되어서 백마탄 주님이 뒤를 따라서 오는 그 무리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 너는 전사로 살아야 한다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일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애통한 마음으로 받았고 간절하게 소망했던 이 구절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것이고 반드시 응답되게 하실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은 이 사람의 간증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부족한 점은 너그러이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